안녕하세요. 우한테크 코스 6기 안드로이드 별이입니다. 서커트린에서의 예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포그맹 영상 다들 안드로이드 크루분들 정말 많이 봤을 텐데요. 우한테크 코스에서는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할 경우 일리걸 아규먼트 이셉션을 발생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요구사항을 보면서 이셉션 안 좋은 건데 왜 던지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셉션이 빨간 줄 뜨고 피해야 되고 안 좋은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던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에러와 예외 차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러는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수소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외는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개발자의 코딩 로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에러랑은 다르게 발생하더라도 예외 처리를 통해서 복구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둘 중에서 예외를 좀더 봐야겠죠? 자바에서는 예외가 총두 가지 있습니다. 체크드 익셉션이나 언체크드 익셉션이 있는데, 체크드 익셉션은 반드시 명시적인 예외 처리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IO 익셉션이라든가 아니면 SQL 익셉션이 있습니다. 언체크드 익셉션은 여기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익셉션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또널 포인터 익셉션이랑 그리고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이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랑 코트린에서는 좀 예외가 달라요. 자바에서는 일단 체크드 익셉션을 처리를 강제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텐데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바에서는 체크드 익셉션에서는 함수 호출할 때 무조건 try catch 모드 감싸야 돼요. 만약에 감싸지 않을 경우에는 빨간 줄이 뜨면서 그 컴파일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거기에 반해 코트린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공식 문서에서는 코트린 does not have checke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트린은 체크드랑 언체크드를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코트린에서는 함수가 던지는 예외를 지정하지 않고 발생한 예외를 잡아내도 되고 잡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바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죠. 근데 왜 이렇게 둘이 다른 걸까요? 약간 저도 처음 보기에는 자바에서 명시적으로 처리하는 게좀더 확고하고 좀 깔끔하지 않나? 왜 이렇게 둘이 바뀌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pend 함수는 시그니처를 봤을 때 문자열에 무언가를 더할 때마다 IO exception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ppend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코드 한줄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코드 다섯 줄 추가해야 됩니다. 즉, 그럼 어펜드 함수 자주 쓰일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코드 다섯 줄 추가하는 걸까요? 즉, 이렇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코트린 공식 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프로그램에서의 명확한 검사는 개발자의 생산성과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코드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코트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예외 처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외 처리 강제하지 않으니까 좀 너무 자유롭고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 왜 우테포에서는 익셉션을 발생시키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또들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익셉션을 오히려 활용하면 제한을 걸어서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한을 걸면 문서를 읽지 않은 개발자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함수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하지 않고 예외를 수호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하는 건 예외를 던진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코드가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위해서는 예외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예외 대체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함수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equire 함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인수의 제한을 확인하고 제한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반환시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factorial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줄에 require n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읽히죠? 그러면 개발자는 이 코드를 보자마자 아, factorial 함수를 쓸 때마다 0보다 큰 인자값을 넘겨줘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require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팩토리의 함수의 n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지정해서 던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으로 체크 함수가 있습니다. 체크 함수는 앞에서는 require 인수를 하게 됐다면 여기서는 상태를 제한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서드고, 지정된 예측을 만족하지 못하면 illegal state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get user info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활용해서 로그인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로그인했을 때만 그 다음 로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줍니다. 이러한 확인은 사용자가 규약을 어기고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 곳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코드를 제대로 사용할 것이라 믿고 있기보다는 개발자가 항상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문제 상황에 예외 수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한을 걸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러면 이 수호 엑셉션을 받았을 때 저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널 또는 실패에 나타내는 시드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외를 받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예상되는 오류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법이 좀더 명시적이고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오류는 널이나 페일러를 사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범위의 오류는 예외를 반환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기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받고, 그럼 이 세션을 받았을 때 널또 반환받아요. 그럼 이 널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afe Operator라든가 Smart Testing, Elvis 연사자 등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류를 또 수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리팩터링 해가지고 널러블 타입이 나오지 않게끔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줄거리만 있으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그 다음은 코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널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고, 아니 왼쪽이 널을 반환했을 때 경우입니다. 약간 둘이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코드 보자마자 와, 가독성도 좋고 코드가 한줄더 줄어드네? 오른쪽은 다섯 줄인데 왼쪽은 한 줄로 줄어듭니다. 코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toInt 했을 때 number form의 exception을 캐치해가지고 기본 값인 0을 반환하는 함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럼 null을 반환해서 Elvis 연산자 이용해서 0을 또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예시처럼 코트렌에서는 exception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독성도 많이 바뀌고 코드 효율성에서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이세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